치과 치료에서 치아를 깎는 시술을 하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최병호 정승미 교수팀은 지난 17일 3D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치아 깎는 프랩 시술 로봇의 동물 임상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치아 프랩 로봇은 0.05mm까지 정밀하게 시술할 수 있어 의사 개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던 기존의 치과 치료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